마무리 득점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상대 수비에 좀 저게 부딪히는 바람에 마무리까지 결정되지 못하는 그래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운이 좀 따랐던 것 같고요. 마지막에 좀 상대의 수비 막 붙여내는 골이 또 들어가서 예, 이길 수 있었던 게 선수들이 끝까지 이기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우리한테 우선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충분히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자기 역할을 해줬고요. 공격도 뭐 날카롭게 해줬는데 아무래도 뭐 계속 호흡을 맞췄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, 조금 그런 부분에서 호흡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자기 역할은 충분히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 면도 예, 계속 예,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뭐 높이도 있어야 되고 또 안에서 또 버텨줄 수 있는 힘 있는 선수가 또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런 옵션적인 부분에서 조금 예, 지금 현재는 없는 게 조금 여러 가지 경기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. 예, 그 부분은 좀 어떻게든 뭐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, 정한민 선수는 뭐 작년에도 좋은 예,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고요. 예, 이제 스트라이커도 볼 수 있는 선수라서 저희가 스트라이커를 어떻게 뭐 박주원 선수 혼자 힘들어서 그 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는가 고민하고 정한민 선수 계속 이제 아껴 두었던 거고요. 예, 뭐 오늘처럼 뭐 나상원 선수가 먼저 스트라이커 들어간다면 정한민 선수는 뭐 또 사이드를 볼 수 있는 자원이라서 예, 뭐 그런 22세 자원들은 또 저희들이 또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선수들 다 활용할 생각이고 그 선수들이 조금 예, 뭐 동기부여가 돼서 아마 또 더 열심히 해주면 뭐 다른 선수한테도 기회를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. 하루세비치 선수도 예, 좀 뭐 자가격리 끝나고 들어와서 뭐 제주도부터 훈련은 시작을 했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 몸 상태 100%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포항에서 분명히 했던 부분하고 서울에서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전술적인 부분이 다른 면도 있고 또 그런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. 뭐 얘기를 뭐 나눠봤지만 뭐 몸이 한 이제 한 80%에서 이제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하길래 예 오늘은 또 90분은 다 소화해달라고 했고 또 그러면서 또 컨디션도 더 끌어올리기 바랬고요.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또 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, 경기를 계속 지켜봤는데 뭐 선수들 너무 열심히 하고 예. 조직적으로도 강하고 뭐 필리핀 선수가 복귀하면서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. 그렇지만 뭐 저는 이제 에피소드의 감독이고 또 우리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만큼 또 팬들한테 꼭 승리로 예,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승점 3점을 따낸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. 지난 경기에서 좀 아쉽게 또 저 때문에 경기를 좀 졌는데 오늘은 또 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항상 인천 경기는 뭐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오늘 선수들이 그 승리를 통해서 지난 2연패의 고리를 끝낸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뭐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준비 잘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. 제가 뭐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에 공격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고요. 뭐 축구 선수라면 항상 뭐 골을 넣는 게 정말 가장 기쁜 일이고 제 포지션상 많은 기회가 오는 건 아니지만 또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골을 넣는 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앞으로 뭐 더 많은 골을 넣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 임무는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을 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는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네,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뭐 이렇게 지금 90분을 연속적으로 뛴 게 정말 오래된 것 같고요. 한 2년 정도 됐나? 네,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뭐 정말 그렇게까지는 힘들진 않은데 물론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 거는 거짓말이고 일단은 광주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수원전까지는 계속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도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 시즌 초반이고 또 제가 또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힘들진 않은데 이제 수원전까지는 뭐
부담 없이 경기를 부상만 없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. 경기를 이제 계속 뛰게 되면 경기 감각이라든지 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,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안고 가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또 할 수 있는 선에서 감독님하고도 또 팀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, 지금은 어쨌든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크게 저한테는 큰 부담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계속 뛰므로써 감각적인 부분이나 뭐 제가 그동안 좀 오랜 기간 동안 경기를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좀 지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천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. 어쨌든 지난 성남전에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선수들에게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고,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선수들하고 얘기를 했고요. 뭐 항상 뭐 인천전에서 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쉽게 경기를 이기지 못했고, 특히 이제 원정이나 홈에서 둘 다 경기에 패했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선수들이 얼마나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었고요. 이제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에게 좀 더 저희가 성남전에서 좀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교감을 나눴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뭐 경기가 계속 있는데 선수들이 좀 자신감 있게 경기장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경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사실 네, 뭐 이렇게 뭐 경기 끝날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, 뭐 어쨌든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기쁜 일이고요. 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팀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팬들한테도 많이 미안했고 선수들한테도 많이 미안했는데, 그래도 올해는 뭐 제가 최대한 선수들이나 팬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경기장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요. 뭐 지난 경기에서는 또 저로 인해서 조금 아쉬웠던 패배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오늘 만회해서 기쁘고, 뭐 앞으로도 더 많은 또 골과 도움을 기록해서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상당히 예, 기쁜 것 같습니다.